그래서 제작진이 나섰다. 아, 선생님, 지금 뭐 저희가 선생님한테 뭐 좀 준비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아니 뭔데요? 저기 있어요. 저기. 예. 속셈 고수의 명예 회복을 위한 대망의 미션. 100만 자리 수 40개를 모두 더해라. 100만 단위로 40개. 아이고 숫자라 반갑긴 한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어떡하긴요. 푸셔야죠. 너무 어렵다. 너무 많아요. 이거 반 좀 줄이든지 좀 줄여야 돼. 몇 개예요 도대체? 몇 개를 더 하는 거예요? 해도 너무 했어요. 자, 선생님 하시세요. 숫자 앞에서 눈빛부터 달라진 주인공. 저 2층 굉장한 집중력으로 하나씩 수를 더해 가는데 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자신과의 승부를 이어간다. 못 푸실 것 같아요. 숫자를 끝까지 읽지도 못하겠어요. 할아버지는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지수 씨가 암산 상 받았으니까 해보세요. 무대를 보여줘야죠. 드디어 생일 첫 도전 완료. 말도 안 돼. 자, 그럼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0, 0, 0, 0. 과연 그 결과는? 도전 성공. 다시 봐도 놀랍기만 하다. 아, 이게 뭐 그게 당연한 것보다도 그냥 하늘을 훨을 날려다니는 기분이야. 이 생각이 내 제일 행복한 거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속셈 고수로 인정. 대단하시네 진짜. 할아버지의 빠른 속셈의 비결 바로 이 책 속에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은 숫자는 직관으로 봐서 8, 7, 6, 9. 비법 전수를 위한 길은 멀고도 험했다. 영혼을 빨아들이는 고수의 울림 덕분에 정신 혼미해지는 제작진. 뭐라는 듣고 있는데요 지금. 네네. 그때 말씀을 드리게 이해가 되시죠? 아, 저 전혀 모르는 표정이에요 지금. 뭐 하면 돼요? 방식은 이렇다. 나열된 숫자들을 순차적으로 더하는 일반 덧셈과는 달리 할아버지의 속셈법은 6, 7, 8, 9를 더한 값이 30이라는 명제를 세우고 이를 찾아 더하면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아, 6, 7, 8, 9. 아, 서로서로 더해서. 그것도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 제가 생각하기엔 속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뭐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속도라고 볼 수 있죠. 아, 그 정도로 빠르신가요? 네, 굉장히 빠릅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 익숙해지는 게 관건이라는 말씀. 다음 날 자신의 방으로 제작진을 초대한 할아버지. 그런데 뭐예요? 온통 종이로 도배된 방바닥.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덮고 주무셔도 되겠어요. 수학자의 방 같아요. 하루에 한 6-7시간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시간 이외에는 전부 숫자하고 함께 생활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속셈 법을 만들기까지 30년을 매일 이렇게 공부해왔단다. 천재 천재. 와. 따로 보관할 만큼 자료의 양도 어마어마하다. 이걸 다 모아둔 이유라도 있나요? 종이 색이 변했어요. 그때부터 하던 거하고 그 둬야 요새 하는 거하고 이게 비교가 되고 발전이 선진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기 위한 것이라고.